한국의 전통주 막걸리가 제조되는 원리와 과정을 배우고 자신이 직접 막걸리를 만들어보는 행사가 뉴욕에서 개최됐습니다. 행사를 준비한 뉴욕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예상치 못한 큰 인기에 놀랐다며 한국의 전통주가 미국에 알려지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.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.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주최하고 뉴욕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술비는 뉴욕 행사가 지난 주말 플러싱 한지박에서 열렸습니다. 막걸리에 대한 추억들을 각자 또 갖고 계셔가지고 누룩이랄지 거두박 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뭐 이런 모임들 계속 뭐 없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 한국에 그 여기가 지금 어딘지 모를 정도로 대단히 그 막걸리를 즐기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그 알게 됐습니다. 막걸리 만들기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잘 쪄진 고두밥을 누룩과 섞어주고 물을 부어 별도 용기에 담아 상온에 열흘에서 보름 정도 발효시키면 됩니다. 한국을 대표하는 서민의 술, 막걸리의 매력에 푹 빠진 참가자들은 외국인 지인들에게도 권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. 우리 한국 전통주니까 혹시 외국 손님들 접할 때 있을 때 이제 사용해 보려고. 한국 그 세계화 음식이 막걸리가 더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. 참 좋은 행사고요. 전 이런 행사가 앞으로 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. 한식 세계화 추진위 측은 예상치 못한 인기에 다시 한번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,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분들 참석할 수 있게 좀 큰 규모로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술 빚는 뉴욕 행사는 1일 플러싱 한지박 행사에 이어 2일에는 맨해튼 소주하우스에서 외국인들과 한인 2세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.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.